군함도 논란이든 뭐 어떤 영화의 뭐 허구와 그 실제 그 논란이든 그 논란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사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만드는 사람들의 정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. 그뭐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영화가 아니고 그냥 다큐멘터리 좋은 다큐멘터리들도 많이 있고요. 영화의 의미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소재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. 알고 재구성을 하고 그 재구성하는데 의도가 있고 그 재구성된 게또 우리 관객분들에게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계속 두려웠고요. 지금도 두렵습니다. 또 이제 물론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비난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쭉 말씀드린 그게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넣기도 하고요.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웠지만 저는 이유가 있었고, 뭐 어차피 이제 지금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면 많은 평론가 분들과 관객분들께서 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군함도 논란이든 뭐 어떤 영화의 뭐 허구와 그 실제 그 논란이든 그 논란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이게 허구로 들어와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 자체가 저는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 모두 지적 상상력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너무 이제 좀 숙연해지는 이야기가 된것 같긴 한데.